타넬문 그래마 1 우리 1과 챕터 1 비동사 해봅시다. 제목이 비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문장에서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동사다. 알고 있지?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될 수 있어. 아주 예쁜 소녀, 이건 문장이 아니야. 그치? 뭐 단어 여러 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소녀는 예쁘다. 이렇게 다자로 끝나야지 우리가 문장이라 그러고 마침표도 찍을 수 있거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즉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동사라는 게 필요하대. 근데 동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들어봤어? 맞아요. 그렇지. 일반 동사 그리고 비동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함께 쓰진 못해. He is도 쓰고 is 뒤에 goes도 쓰고 이런 문장은 없다. 그치? I am love you 이런 문장은 없어. I am이면 am이고 I love면 love지. 자, 그래서 이제 비동사를 오늘 먼저 해볼 건데 유닛 1. 자, 비동사의 긍정문이라고 나와 있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일단은 비동사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비동사 현재 시제 세 가지 꼴 다 알고 있어. 이거잖아. am 그리고 are is 알고 있죠? 근데 세담아, am, are, is 얘네들 무슨 뜻이냐? 어? 얘들도 뜻이 있을 거 아니야. 단어니까. 그지? 이건 무슨 뜻이죠? 이게 과연 뜻이 뭘까요? 그렇지. 뭐뭐 이다야.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 더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다와 있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뜻은 똑같네요. am, are, is, 꼴은 이렇게 세 가지나 있지만 뜻은 이다와 있다로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am, are, is 중에 골라 쓰는데 너 다 알고 있을 거야. 주어가 I일 때는 am 쓰죠. 그러니까 am은 I일 때만 쓰는 거야. 끝. 그 다음에 are 같은 경우는 주어가 복수일 때. 그런데 너라는 you는 단수도 you이지만 복수, 너희들도 똑같이 you이고요. 그래서 you는 단수든 복수든 비동사는 are 쓰죠. 그리고 나머지 뭐 he나 she나 it 같은 단수는 is 쓰고 they 같은 복수면 are 쓰고, 그럼 Mr. Kim이면 is를 쓰겠죠. 어, you and I 두 명이니까 are 써야지. 그죠? 자,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비동사를 쓰고, 특히 지금 앞에 적혀있는 요런 주어들은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해. 영어는 근데 기본적으로 대명사를 되게 좋아하거든. 한번 나왔던 명사 같은 거 다시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무조건 한번 얘기했던 거는 그 다음부터는 인칭 대명사로 대신 이야기를 한대.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인칭 대명사들 뒤에 비동사 이렇게 썼을 때 우리 그것 줄임말도 쓸 수 있죠. 요렇게 쓰더라. MREs가 가만히 보면 첫 글자가 다 모음이네. 그치? A고, 얘도 A고, 얘는 I고, 첫 글자인 모음들 얘네들이 요렇게 apostrophe라는 위점으로 변하면 돼. 위점으로 변하고 그 뒤에 있는 나머지 글자, 여기는 M 있고 여기는 R, E가 있고 여기는 S가 있죠. 그 나머지 글자를 뒤에 달아서 요렇게 해서 줄임말을 쓰더라. 다 알고 있잖아 이거. 그치? 요렇게 줄여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체크업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빨리 팍팍팍 답 달아보자. 대담아. 거의 이거는 뭐 한쪽 눈 감고도 하죠. 너무 쉬워가지고. 알맞은 비동사 쓰고 그리고 인칭 대명사와 그리고 비동사 줄임말도 옆에다 이렇게 써보라는 거야.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자동으로 나올 거야. 자, 아마 다 맞게 했을 것 같고요. 정답은 화면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다 맞게 했을 거야. 그치? 자, 요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인칭 대명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어가 단수일 때는 is를 쓰고, 아까 얘기했었어. 주어가 복수, my sisters 하면 복수니까 요럴 때는 are 쓰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크업 밑에 것도 한번 해보자. 여기는 이제 단순히 인칭 대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주어들에 대해서 알맞은 비동사 써봅시다. 1번에 Tom 한 명이니까 is죠. 2번에 you and I 두 명이기 때문에 이건 are 써야 되지. I만 보고 am 쓰면 안 되겠죠. You and I니까 are 쓰고. You and your sister 마찬가지. 이건 복수니까 are. My father 단순에 is.
K2와 Mark 두 명이니까 are the water 단수라서 is. My friends는 여러 명이네. 그래서 are my bag 단수니까 is. 됐죠? 너무 쉽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11쪽. 자, 아까 얘기했었어. 비동사는 일단 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밑에 어떠하다라는 해석도 있어. 이거는 쌤은 보통 하다라는 말은 잘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다와 있다라고 아까 쌤이 두 가지 뜻 얘기했었지. 이다라는 비동사 뒤에는 생각해봐라. I am, 나는 뭐뭐이다. 그 뒤에는 켈리 같은 명사 올 수 있어. 그지? 나는 켈리이다. 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나는 학생이다처럼 명사가 올 수 있고요. 근데 하나 더 올 수 있는 거 있다. I am 뒤에 happy 같은 우리 요거는 무슨 사라고 혹시 아는지 알고 있어? 대담아. 행복한, 기쁜, 슬픈. 맞아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즉 비동사 뒤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와서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해 준대. 자, 그래서 명사가 오게 되면은 이 주어랑 여기 쓰인 명사랑 그냥 같은 거다. 그치? I랑 Kelly랑 같은 거. 형용사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아이의 상태가 해피한 상태다. 이렇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야. 어쨌든 비동사 뒤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와서 켈리이다. 그리고 해피는 행복한이라는 상태 나타내니까 행복한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나는 행복하다. 그지? 뭐 기쁘다, 슬프다, 예쁘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그때 쓰인 비동사도 역시 이다라는 뜻인 거야. 요런 상태 이다니까요.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봐봐라. 똑같이 I am 썼는데 이번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in the car. 요거는 지금 in으로 시작했거든. in 그러면 어디 안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장소 같은 걸 나타내는 전치사가 이끌고 있는 요런 부분. 뭐 어려운 말로 전치사 구. 그러니까 장소 위치 따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부사 역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오게 되면 이때 am은 무슨 뜻일까? 이건 이다가 아니겠는데? 그치. 이때 바로 이제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비동사가 뒤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아니면 뭐 누구와 함께 같은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I am 해놓고 with you 이런 말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시작되는 부사구 아니면 진짜 there 거기에 여기에 같은 부사가 바로 올 수도 있어. 그런 부사들이 온다면 아 이때 비동사는 있다구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다와 있다라는 뜻. 자, 그걸 알고 이제 밑에 거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너무나 쉽죠. She is my younger sister. 해석하면 그녀는 나의 그래 여동생이다겠죠. 지금은 여동생이다. 비동사 뒤에 바로 이렇게 명사가 왔으니까. 참고로 우리 비동사가 이다라는 뜻일 때 그 뒤에 오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를 어려운 말 좀 쓸게. 걔네들을 보어라고 한대. 보어 들어봤어? 우리 주어, 보어, 목적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그치? 자, 특히 이제 보어라는 거는 주어를 보충하는 단어. 그래서 보어라고 한대. 나중에는 사실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 보어라는 것도 배울 거거든?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대. 자, 어쨌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오는 명사와 형용사는 보어구나.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어구나. 자, 그 다음은 준호는 이번은 어떻게 할까? 그렇지. 이번에는 이다가 아니라 있다구나.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at the library라고 어떤 장소에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때는 있다. 준호는 도서관에 있다. 자, 3번은요. 그 배우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서 이런 상태이다니까 우리는 해석할 때는 그 배우는 매우 유명하다. 이러면 되죠. 유명하다. 자, 그래서 이제 am, are, is라는 비동사 현재 시제를 봤고요. 이제는 밑에 포인트 4, 4번에서는 과거 시제 좀 보자. 자, 비동사의 과거형은 근데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래. am과 is의 과거 was죠. 그리고 are 과거가 바로 were. 이렇게 두 가지래. 그러면은 이다의 과거니까 얘는 무슨 뜻이겠니? 이었다. 그치? 어떠했었다. 그리고 또 있다의 과거니까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예문 볼게. I was late for school yesterday. 나는 어제 학교에 늦었다. 지각했었다. 이런 뜻인 거지. 어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는 과거 시제네. 그래서 I am 대신에 I was라고 am의 과거형 써준 거야. 됐죠? 자, 밑에도 보니까 my grade was an A last semester.
semester 하는 거는 학기라는 뜻이야. 지난 학기, 오, 지난 학기라고 했으니까 과거네요. 지난 학기에 나의 성적은 A였다. 그치? 이다가 아니라 지난 학기니까 였다가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M과 is의 과거형은 was, 그리고 are 과거는 were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체크 문제 또 해보자. My uncle 뒤에 올 비동사, 근데 과거형으로 써보래. 정답은? My uncle was겠죠. 그렇지, 한 명이니까. You는 그러면 were 쓸 것이고, I는 was. Lily and Jane 두 명이네. 그래서 were 쓰고요. Books 복수네. 그래서 were 써야죠. Jenny and I도 복수라서 또 were 쓰면 되겠네. 쉬웠습니다. 자, 요렇게 쉬운 거 지금 복습하듯이 한번 훑어봤고, 이제는 요 내용들 가지고 유닛 엑서사이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문제 풀 때는 항상 주어진 문제 조건을 꼼꼼하게 읽어보기. 알았어? 그래서 한글로 된 이제 문제 조건 꼼꼼하게 읽어보고 시키는 대로 한번 풀어보자. 요거 A, B, C 다 풀고 쌤이랑 풀이해볼게. 자, 첫 번째 A는 이제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고치라고 그랬는데, you니까 당연히 비동사는 are 써야겠죠. she는 is, 그리고 it 뒤에는 is라서 줄임말은 이렇게 돼야죠. it's, I 뒤에 am. 그러면 5번에 뭐가 틀렸지? 뭔가 좀 이상한 거 눈치챘지? 줄임말을 쓰겠다고 apostrophe를 붙였는데 A가 또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apostrophe를 빼든지 아니면 이게 있으면은 RE만 적어서 WHERE 해야 되겠네. 자, 6번은 두 명이 주어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RE. 확인 다 하고 있죠? 다 맞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B번 가볼까? 자, 빈칸에 들어갈 비동사를 근데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써야 돼서 1번의 정답은? 잘했어. Last year,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was야. 너 침착하다. 보통 친구들은 bread 보고 바로 is 적어버리는데 last year, 그치, 작년에이기 때문에 이때 비동사는 그리고 있었다 라는 뜻이겠지. 뒤에 보니까 캐나다에 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있다 라는 비동사 그리고 과거형으로 써서 있었다. 자, 2번의 정답은? 요거는 now가 있어서 현재 시제로 있다 라는 뜻이네. 나는 식당에 있다. 그 다음 3번은 뭐 했니? is 했습니다. 왜냐하면 always 같은 요런 말은 현재 시제랑 어울리는 표현이다. 항상, 뭐 보통 이런 말이니까 현재 시제. John은 항상 매우 친절하고 젠틀하다. 4번은요? were 해야 되겠다. yesterday라서 어제라서 그지? 있었다 라는 뜻. 자, 5번은 are 해야 되겠다, 그지? 지나와 나는 자매이다. 자, the wind 얘는 was 했지. 잘했다. 어젯밤에 했기 때문에 last night 이라서 과거 시제. 자, C번 한번 해보자. 지민이는 지금이라고 하니까 일단 현재형, 둘 다 현재형이고 지민이 단수니까 is고요. 해석도 적었지. 지민이는 지금 병원에, 그렇지, 있다. 여기선 있다였어. 자, the streets니까 거리, 지금 복수형으로 쓰였다. 그래서 정답은 are이고요. 해석은 거리는 매우, 그렇지, 깨끗하다. 자, 어젯밤에 별들이 매우, 일단 별들이야. 얘도 복수라서 were 했고, 해석은 뭐라고 적었니? 그렇지, 어젯밤에 별들이 매우 밝았다. 자, 수진은 민호 두 명이니까 are 쓰고요. 수진이와 민호는 나의 절친이다, 그치? 베프다 이렇게 돼 있네. 가장 친한 친구들이다 이렇게 쓰면 돼. best friend가 가장 친한 친구, 절친이죠. 자, 그 다음 너의 지갑은 단수야. 그래서 was를 썼고 on the table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치? 식탁 위에 있었다, 테이블 위에 있었다. 자, 그렇게 해석을 쓰고 다 했으면 이제 넘어가자. 유닛 2로 갑시다. 자, 계속해서 비동사 내용인데 이번에는 부정문과 의문문. 우리 항상 동사 파트를 배울 때는 긍정문을 했으면은 부정문과 의문문을 연달아 하죠. 자, 부정문 그러면 일단은 그래 not을 넣어야 될 텐데 특히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부정할 때는 비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이죠. 그래서 이다 또는 있다의 부정이니까 아니다 또는 없다 라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not이니까 am not, 그리고 are not, 그리고 is not 이겠죠. 근데 그 중에 두 개는 우리가 줄임말 쓸 수 있잖아.
are not의 줄임말 aren't, is not 줄임말 isn't. 그러니까 즉 not에서 중간에 있는 o가 모음이지. 그러니까 얘가 apostrophe로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n 점 t가 돼서 앞에 있는 이 비동사 뒤에 이렇게 갖다 붙는 거지, 그지? 그래서 not는 n 점 t. 그런데 am not은 줄여 쓰지 않는다, 그쵸? 알고 있죠? 그래서 m에다가 n 점 t 붙여서 이런 식으로 줄여 쓰진 않더라. 자, 밑에 암기 필수라고 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을걸? 대담이,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에 not까지 붙인, 그러니까 이걸 줄여 쓰는 방법이 두 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 화면 한 번만 볼게. He is not 이라는 요 부분을 줄여 쓰려면 세 단어인데 두 단어로 줄여 써보자 이러면 방법. He is를 줄이고 not을 써서 어떻게 쓸 수 있어? 요렇게 쓸 수 있겠죠. He is not. 요 방법 가능하고 두 번째. He는 그대로 두고 is와 not을 줄여서 he는 그대로 쓰고 isn't. 그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하지만 I am not은 그렇지 않지. 오로지 이거밖에 안 되지. 그치? I am을 줄인 I'm 하고 not을 따로 써주는. 자, 과거 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was나 were 이라는 비동사의 과거도 똑같아.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을 한다. was나 were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 이거는 줄임말 둘 다 가능하죠. was not 줄임말 wasn't. 그러면 were not 줄임말 weren't. not을 줄일 때는 우리가 n.t 붙여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was에다 n.t, 얘도 were 그대로 쓰고 거기다 n.t 붙여서 weren't. 그러면 아니었다 또는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네. 됐죠? 자, 그런데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Gina 같은 요런 주어일 때는 그러면 Gina is not 이걸 줄여 쓴다고 Gina is 줄여서 Gina's not 이렇게는 안 쓴대. 이렇게는 안 쓰고 그냥 지나 쓰고 is not의 줄임말 isn't 이런 식으로 씁니다. 됐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체크업 해봐.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꿨을 때 알맞은 말을 써야 되는데 단 줄임말로 쓰래. 자, 해보자. 일단 요거를 부정문으로 바꿔 쓸 것이고 주의할 점은 줄임말로 쓸 것. 첫 번째 I am thirsty 요거 부정문은 I am not인데 줄임말로 쓰라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되겠죠. 줄여 쓰려면은 I'm not, 그 다음 my father 그러면 isn't,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어떻게 했어? was라서 안 되겠다. wasn't 밖에 안 되겠네, 그치? He wasn't angry. 그 다음 Mina and I are 여기서도 Mina and I이기 때문에 aren't라고 줄여 쓸 수밖에 없네. 그 다음에 we weren't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문을 줄여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 자, 부정문과 의문문. 아, 부정문은 지금 화면에 없구나. 책을 보세요. 자, 비동사의 부정문. 아까 설명 다 들었고, 아, 이거 했구나. 14쪽 맞다, 그지? 14쪽. 이번에는 이제 의문문으로 가봅시다. 자,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 순서는 일단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라는 점. 이게 이제 우리말과 가장 다른 부분이다, 그치? 우리말은 주어가 맨 먼저 나오는 거 맞지만 동사는 맨 끝에 나오잖아, 그치? 하지만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일단 이다 아니면 하다 같은 동사가 바로 나와. 이게 가장 영어 문장의 기본인데 이걸 묻는 문장으로 고친다? 어떤 순서가 되어야 된다? 주어 동사가 아니라 그렇지, 동사 주어라는 단어의 순서가 되어야지 이게 바로 묻는 문장이 된대.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동사가 있을 때, 아, 그리고 일반 동사가 쓰였을 때 각각 어떤 동사를 써서 동사 주어 만드느냐 달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동사가 쓰이는 문장이라면 주어랑 그 비동사랑 자리를 직접 바꾸면 된대.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치? 자, 그래서 He is Tom, 그는 Tom입니다 라는 문장, 이걸 묻는 문장, 즉 의문문으로 고치려면 그렇지, 주어랑 얘가 지금 동사가 비동사니까 자리를 직접 바꿔서 Is it Tom? 요렇게 물어보면 되죠.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해볼까? Is it Tom? 그는 Tom이니? 대답 어떻게 할까? 맞으면?
그렇죠. Yes, he is라고 대답하면 돼. He is Tom까지도 굳이 안 해줘도 되죠. 굳이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자, 그래서 is he로 물었으니까 yes, he is. 물론 no라면 우리가 no, he isn't라고 반드시 no라는 대답에는 not이 붙어줘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no, he is 이런 건 없어. 영어에서는 있을 수 없다. no니까 he isn't야. 자, 그래서 주어랑 비동사랑 자리를 바꾼다. 이 문장은 the room 그리고 is quiet. 비동사 is랑 그럼 주어인 the room이랑 자리를 바꿔서 is the room quiet? 하고 물어보면 되겠다. 이거 대답 어떻게 할까? 그 방 조용하니? 조용하면 대답 뭐라 그럴까? Yes, 잘했습니다. Yes, it is. 왜냐하면 the room이라는 명사 그걸 다시 또 말하지 않지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나왔던 명사는 아까 인칭 대명사로 대신 받아준다 그랬고 the room이니까 it으로 받아주면 돼. 그래서 yes, it is. No, it isn't. 할 거야. 물론 주의할 점. 만약에 are you라고 2인칭으로 질문을 하면 are you okay? 야, 너 괜찮냐? 이렇게 물어. 그럼 대답 어떻게 하지? Yes? 당연히 I am이요. 즉, 뭐라고 물으면 대답할 때는 나라고 받아줘야지. 물론 you가 너희들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re you 너희들 doctors 의사들이니? 이때 you는 너 아니고 너희들일 거 아니야. 대답 어떻게 할까? 그렇죠. Yes, we are 하겠죠. 즉, 한마디로 you라는 2인칭으로 물으니까 대답은 어떻게 한다? I나 we 같은 1인칭으로 한다. 됐죠? 반대로 1인칭으로 질문하면 대답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am I late? 나 늦었니? 대답? 그렇지. Yes, you are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1인칭으로 질문하면 오히려 이제 답할 때는 2인칭으로 하기. 됐죠? 자, 그렇게 되고 나머지 3인칭들은 물어본 그대로 대답도 하면 돼. Is he 물으면 대답도 yes he is. Are they 하면 yes they are 하겠지. 됐죠? 자, 그래서 비동사 들어간 문장들 의문문. 물론 과거형 일 때도 똑같다. 이거 봐라. 케이트가 도서관에 있었니? 라는 질문인데 Kate was 자리 바꿔서 was Kate? 라고 질문하면 돼. 케이트가 도서관에 있었니? 그러면 대답은 yes she was. 그치? 과거형으로 물었으니까 대답할 때도 비동사 과거형으로 was로 대답하면 된다. Were his songs popular? 이번에 주어는 그의 노래들 복수라서 비동사 were 썼구나. 그의 노래들이 인기가 있었니? 물어봤어. 그러니까 yes 그의 노래들이니까 요거 인칭 대명사 they로 받아줬지. 그리고 질문을 were이라고 과거로 했으니 대답도 역시 were. Yes they were 또는 no they weren't 요런 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밑에 있는 체크업. 왼쪽에는 긍정문이 쓰여 있고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보시오 이런다. 쉽네요. 얼른 바꿔볼까? 자, 1번은 The store is far from here. 그 가게가 여기에서 멀어. 물어봐야 되니까 불러볼까? From here. 잘했습니다. 대답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 Yes. 그렇지. Yes, it is the store. 이니까 it으로 받으면 됩니다. 2번은요. Are. 그렇지. 그렇지. You and Amy라서 are 썼고 자리를 바꿔주니까 Are you and Amy tennis players? 이건 대답 어떻게 할까요? 너랑 에이미는 테니스 선수냐? 이랬는데 그렇지. Yes, we are 해야 되겠지. 그치? 너와 에이미이니까 한마디로 이건 너희들이라고 물은 거니까 대답할 때는 우리라고 해야지. Yes, we are. 그 다음에 they랑 were 이건 자리 그냥 바꿔서 were they 하면 되겠죠. 지난주에 그들은 서울에 있었니? 그러면 yes, they were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자, are you sick? 너 아프니? 대답은 yes. 그렇죠. You로 물었으니까 대답은 I로 해주면 되고 Was Bill in Paris last year? 그렇죠. No, he wasn't. 잘했습니다. 자, 요거는 책에는 없는 건데 그냥 세담이가 한번 만들어봐라. 너의 누나는 바빴니? 자, 요거 영작 한번 해볼까? 너의 누나는 바빴니? 불러볼까요?
바쁘니 뭐더라? 그럼 busy 있을까요? 요거 해석해 볼래, 세담아, 다시? 너의 너의 누나는 바쁘니죠. 근데 쌤 뭐라 그랬더라? 바빴니 그랬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요거를 was로 바꿔서, 그치? Was your sister busy? 잘했어. 어떤 친구들은 your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you가 일단 나왔다 싶으니까 여기다가 is나 was를 생각 안 하고 자꾸 are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서 주어는 너가 아니라 your sister. 한마디로 she인 셈이니까, 그치? is나 was 써주는 거. 잘했어. 그러니까 대답할 때도 뭐라 그럴까? Yes. 그렇지. Yes, she was. 우리 이렇게 she로 받아줄 거니까. 됐지? 오케이. 자, 15쪽에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정문과 의문문 문제들이 쫙 있습니다. 요거 풀어보자. Unit exercise 풀어봅시다. J는 내 여자친구가 아니다. 이다, 아니다. 비동사이고 부정문이니까 요건 isn't네. 나 작년에 아주 마르진 않았었다. 얘는 과거다, 그치? 그래서 I, 그렇지, wasn't very thin. 그 책들이 재밌지 않다. 책들이니까 aren't, 그렇지, aren't interesting. 나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요거는 I am not. 이건 줄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I 돼 있고 옆에 이렇게 줄이 있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 알고 있지. 왜냐하면 I'm이라는 거는 이미 줄여서 요거 자체가 한 단어가 됐기 때문에 I 띄우고 이렇게 빈칸 있는 데는 요렇게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M 제대로 쓰고 not 쓰고. 자, 그들은 있지 않았다. 과거네. 그래서 이거는 weren't다, 그죠? 자, is Yuri a good dancer? 대답 어떻게 했니? 그렇지. Yes, she is. 뒤에 보니까 she is a good dancer 돼 있네. Were you at home yesterday? No, 그렇지. No, I wasn't요. 뒤에 보니까 I was at school. 나 학교에 있었어요. 그다음 are they famous baseball players? Yes, 그렇죠. Yes, they are. 뒤에 보니까 정보가 나와 있어. They are famous baseball players라네요. Was Peter sick last night? 그렇지. No, he wasn't. 그리고 항상 문장에서는 우리가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니까 대문자. Yes나 no를 하고 우리 마침표 아니라 이렇게 콤마를 찍지. 그러니까 이건 콤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he 뭐 이런 걸 대문자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No 할 때 첫 글자 n만 대문자 적고 이 나머지는 소문자네. 자, C번. Now 물었어. 근데 주어를 you를 이용해서 뭐라고 물을까요? 그렇지. 왜냐하면 대답이 No, I'm not. 그러더니 I'm not sleepy래. 그러니까 질문이 Are you sleepy? 너 졸려? 이렇게 물어봤나 봐. 2번은요? 오, 잘했어. 그 열쇠가 the key, 이번에는 있다라는 비동사. 그래서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어. 오케이, 3번은요? 그렇지. Were you and Minji 주어였고요. 그리고 teammates. 너랑 민지는 팀메이트냐? 같은 팀 친구냐? 라고 물었어. 자, 4번은. Was the subway. 지하철이 붐볐니? crowded는 사람이 많아서 붐비는 복잡한 이 말이야. 그래서 지하철이 붐볐었니? 라고 물었더니 No, it wasn't. 야, 잘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비동사 현재와 과거 시제까지 해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다 했어. 끝이야. 넘기면 이제 뒤에 남은 거는 chapter test죠. 문제 풀 수 있겠지. 풀어봅시다. chapter test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에 이제 챕터 테스트 한번 풀어봅시다. 챕터 테스트. 자, 오늘 배웠던 비동사. 자, 1번 문제. 지수는 주어 다음에 여기 동사 자리 비어있다, 그지? In the bathroom, 욕실에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now가 있네? 그러면 지금이니까 있다라는 현재 시제.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고, 그럼 현재 시제면 1, 2, 3번 중에 정답, 지수가 주어니까 is를 쓰겠죠. 지수 is in the bathroom now. 자, 2번. You and Lucy
자, 의문문이라서 물어보는 문장이라서 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 그 뒤에 썼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잘 봐라. You and Lucy가 주어야 일단은 두 명이다. 그치? 그러니까 복수형인데 시제도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At the park, 공원에 그런데 중요한 거 Last, 지난 토요일에 그랬어. Last Saturday 이걸 보고 우리는 과거 시제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너랑 루시가 공원에 있었니? 되겠네. 자, 그럼 비동사 과거형으로 was와 were 중에 주어가 두 명 복수니까 were 써야 되겠네. 그럼 이 질문을 받고 나는 대답을 어떻게 할까? Yes, we were.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그지? 너랑 루시랑 있었니? 그러면 그래, 우리 있었다. Yes, we were. 자, 3번은요. Yesterday, 어제라고 시작부터 이제 과거 시제다 라는 거 밝혀줍니다. 자, 어제 나는 at home all day. All day는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 집에 아마 내용 보니까 뭐 없었다 이걸 쓰라는 것 같네. 어제니까 과거 시제. 역시 그러면 4, 5번 중에 골라야 될 텐데 I는 비동사 am 쓰니까 과거. am의 과거는 was죠. 그래서 정답 I wasn't at home. 나는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없었다. 자, 4번. 어법상 맞지 않는 문장 고르시오.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 자, We are in the shopping mall now. 우리는 비동사 are, 얘는 이다라는 뜻과 있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in the shopping mall이니까요. 쇼핑몰에 이렇게 장소 나타내는 부사가 나올 때는 앞에 있는 비동사 있다라는 뜻이야. 우리는 지금 쇼핑몰에 있다. 특별히 뭐 어법상 틀린 부분 없네요. 시제도 now니까 현재 시제 제대로 썼고. 자, 2번. I'm not a high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는 고등학생이란 뜻이지. 근데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다. 이다라는 비동사, 부정할 때는 비동사 뒤에 not 넣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도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3번. My favorite sport is swimming. My favorite sport 까지가 주어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sport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단어로 고치면 대명사 it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비동사 is를 쓴 거 맞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수영이다. 4번 Tony and I am neighbors. neighbor 이웃이란 뜻인데 잠깐 여기서 주어는 토니와 나는 그랬다. Tony and I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동사를 비동사를 am 썼어. 맞니? 주어가 I일 때는 am을 쓰는데 지금은 주어가 나 혼자가 아닌데 토니와 나라고 두 명이야. 즉 토니 and I는 사실 we랑 똑같은 거죠. 토니와 나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동사 비동사 am 아니라 뭘 써야 되죠? are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네. 요거는 비동사를 are이라고 고치기. 자, 5번 문제 볼까요? 5번 가보자. 역시 어법상 알맞지 않은 거 골라야 돼. The fruits and vegetables. 여기도 주어가 복수구나. 과일들과 채소들이래. 자, 그래서 비동사도 복수형으로 are 쓴 거 맞고요. 자, Mr. Brown이 주어야 한 사람이죠. Mr. 붙이니까 남자 한 명이네요. 자, 그래서 동사도 is 쓰는 거 맞지. Mr. Brown은 he랑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는 scientist가 아닙니다. 과학자가 아닙니다. 문장 어법상 맞았고요. Are your brother an engineer? 뭐 물어보는 문장 같아. 자, 너희는 are 뒤에 your 이렇게 you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are 쓰면 얼핏 보면 좀 자연스러워 보여. Are you 이게 입에 익숙하니까. 그런데 자세히 봐봐. 지금 주어는 you가 아닌데요. you가 아니라 your brother이야. 그치? 너가 주인공이 아니라 너의 오빠 혹은 너의 형 아니면 너의 남동생 your brother 즉 he랑 똑같은 거죠. 이거 남자 한 명. 주어가 그러면 your brother이니까 비동사 are 아니죠. 뭘 써야 된다? is를 써야지. 그래서 3번이 틀렸구나. 자, 6번 계속해서 틀린 거. I was very tired yesterday. 나는 어제 매우 피곤했었다. 어제라서 이다라는 비동사도 was 과거형으로 제대로 썼고요. My bag isn't in the classroom. 내 가방이 교실 안에 없어요. 있다라는 비동사를 지금 부정문으로 써서 없다라고 썼어. 자, 3번은 We weren't at the hospital last night. 우리 yesterday라든지 아니면 last, 지난이라는 last 이런 거 보면 과거 시제 써야겠다.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we 뒤에 are 말고 were이라고 과거형으로 잘 썼네. 우리는 지난밤에 병원에 없었다. 이런 뜻이겠죠. Is your mother a nurse? 주어가 너의 엄마. Your mother이라서 비동사 is 쓰는 게 맞죠. Your mother 한 명, she랑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is your mother a nurse? 너의 엄마는 간호사이시니? 라고 물었어. 자, 그럼 5번이 틀렸나 본데 Are Gina and Mino in Japan last month? 어디가 틀렸지? 자, 주어는 Gina와 Minho 두 명이라서 are 쓴 건데 틀렸나요? are 맞는 것 같은데 is인가요? 그게 아니고 포인트는 이거죠. 지난달에 그랬어. 우리 last 같은 요런 단어 보면 이거 과거 시제다. 그러면 are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are 과거형인 were 써서 지난달에 지나와 민호가 있었니? 그치, 일본에 있었니? 라고 물어야지. 지금 있니? 아니잖아. 자, 7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나머지와 다른. 자, 여기 뭐 들어가는지 봅시다. My sister, sick. 근데 yesterday야.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아팠다. 어제니까, 그치? 그러면 is의 과거 was를 써서 My sister was sick. 아팠다. 근데 2번은 주어가 day인데? 얘들아, day면은 was를 쓸 일은 없잖아. 과거 시제를 쓰더라도 비동사 were 써야지. 벌써 갈리네? 그럼 3번 하나만 보면 되겠다. 3번은 주어가 he야. 답 나왔네. he면 was를 쓰겠지. 그래서 7번의 답 2번 되겠죠. 자, 8번. 밑줄 친 비동사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 우리 비동사 그러면 의미 두 가지. 이다, 그리고 있다. 자, 1번은 뭘까요? You are not a pilot. 너는 조종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비동사는 이다 라는 뜻이죠. They are in this building. 얘들아, 요런 거. in 같은 거. 어디 안에, 어디 위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라고 이건 지금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다. 그치? 이 건물 안에. 그렇다면 여기에는 are, 얘는 있다네. 벌써 또 갈렸어. 1, 2번 중에 답이 있나 봐. 3번 하나만 봅시다. Ms. Han is my English teacher. 한 선생님은 나의 영어 선생님이다죠. 여기서 비동사는 이다네. 그러면 답은 2번. 2번만 있다고 나머지는 다 이다, 이다, 이다인가 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5번도 My new classmate이다. 우리 새로운 학급 친구이다. 자, 페이지 넘어갈게. 9번. Bill and Ted are very brave.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치래. 우리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쓸 때는 첫 번째로 할 일. 일단 이 문장의 동사가 뭐지? 그거부터 봅시다. 여기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are. 얘는 비동사잖아. 비동사는 부정 어떻게 하더라? 비동사 뒤에 not 붙이기로 했죠. 그러니까 정답. Bill and Ted aren't 하면 되겠네. are not. 그치? 줄여서 aren't very brave. 그렇게 용감하진 않아요. 매우 용감하진 않습니다. 그러네. 자, 10번은 이제 의문문으로 고쳐. 그러니까 물어보는 문장. James가 was absent from 그랬는데 비동사 쓰고 absent from 쓰면 이거는 결석하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James는 어제 학교에 결석했어요. 학교에 빠졌어요. 이걸 물어보자. James가 결석했니? 라고. 근데 의문문을 고칠 때도 부정문과 마찬가지.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문장의 동사가 뭐지? 하는 거. 자, 이 문장의 동사 어딨나요? 여기 있네. was라는 비동사요. 자, 그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은 의문문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주어랑 비동사 자리를 직접 바꾸기로 했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was James 하고 나머진 그대로 쭉 쓰면 되겠죠. absent from school yesterday 이러면 의문문이 됐어. 자, 11번.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자. They are close friends. 참고로 여기서 close 아니고 close 하면 가까운이라는 뜻입니다. close는. 자, 그들은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들은 뭐뭐이다라고 해서 they 하고 are 줄여서 their 이렇게 줄여 쓰죠. 요거는 m과 not을 줄였나 봐. n.t라는 게 not 줄임말인데. 근데 m not은 줄여서 이렇게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나머지는 다 이렇게 줄여 쓰죠. 자, 12번. Are your pants new? 이게 무슨 질문이야? 너는 아니다. 여기 너 없다. 너 아니고 your pants면 너의 바지야. 그치?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너가 아니라 너의 바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너의 바지는 new 새 거니? 이렇게 물어보네. 야, 너 바지 새 거냐? 자, 아니라고 했는데 no하고 쉼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어, 동사 이렇게 대답해줘야 돼. No, I'm not 할 거야? 아니죠. 주어가 너 아니었고 너는이 아니라 너의 바지는 그랬기 때문에 주어는 너의 바지. 그런데 이거 우리 한번 나왔던 명사는 대답 같은 거 할 때, 즉 다시 말할 때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죠. 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I, you, he, she, it, they, we 같은 거. 자, 그러면 너의 바지? 나의 바지? 이거 뭘로 봤지? 일단 사람 아니고요. 그지? 뭐 he나 she 일리는 없죠. 근데 자세히 봐봐. 바지는 팬츠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쓰거든. 다리 이렇게 두 개라서 복수형 취급을 해서 팬츠라고 복수형을 써. 그렇기 때문에 they로 받아줍니다. 그것들 또는 그들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your pants, my pants는 they로 받아주고, 그 다음 비동사 are로 물었기 때문에 대답할 때도 are, no, they, 근데 no인데 are 하고 끝나면 돼? 안 되죠. no일 때는 반드시 not이부터 줘야 돼. 그래서 no, they aren't. 요렇게 답을 써야 됩니다. No, they aren't. 그 다음 13번. So, was your sister in Europe last year? 너의 언니는 혹은 너의 누나는 유럽에, 여기서는 그러면 이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비동사인가 봐. 유럽에 라고 장소 바로 나왔잖아. 그치? 유럽에. 근데 작년이니까 과거 있었니? 이렇게 물어봤어. 너의 누나는 작년에 유럽에 있었니? 대답 yes. 그러면 너의 누나, 나의 누나는 우리가 인칭대명사 she로 받아주면 되겠죠. 여자 한 명이니까요. 그리고 뒤에는 yes, she is 할까요? 아니요. was라고 과거로 물었어. 그러니까 대답도 과거형 was로. yes, she was. 네, 그녀는 있었습니다. yes, she was. 되겠죠? 자, 14번. John and Daisy and the cafeteria now. 얘들아, 주어는 John and Daisy 두 명이야. 그리고 now니까 지금이라서 얘는 현재형으로 물어보면 되겠다. John과 Daisy가 지금 카페테리아에 있니? 있니? 어떻게 물어?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 되잖아. 두 명이니까 are 써야겠네. 자, 그러면 대답은요. Yes, he야, she야. 아니죠. John과 Daisy니까 얘는 어떤 대명사로 받아요? 그들이라고 해야지. 그치? he나 she 여러 명 있으면 they, it 여러 개 있어도 they. 그리고 are로 물었으니까 대답도 are. yes they are. 됐나요? 자, 15번. 공통으로 들어갈 말 한번 골라보자. who is that? 저거 누구냐? your cousin? 너의 사촌이냐? 물어봤어. 근데 여기 봐. yes he is래. 답 나왔네. 대답을 yes he is로 하는 걸 보니까 질문이 뭐였겠어? is he로 물었겠다. 그지? 그는 너의 사촌이냐? yes he is. we go to the same school. 우리 같은 학교 다녀. is he in the same class with you? 다시 한번 여기 is he가 들어가서 그가 너랑 같은 반이야? 했더니 이봐, no he isn't래잖아. is he로 물었으니까 역시 또 대답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그는 in the second grade, 2학년이야 라 그러네. 자, 16번 고난도래. 뭐 고난도라고 쫄 필요 없습니다. 자, 알맞은 문장 두 개 골라야 돼. 1번부터 볼까? this camera isn't expensive. 해석된다, 그치? 이 카메라는, 여기까지가 주어네. this가 혼자 쓰이면 이것은 이라고 자기 혼자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this는 이 라고 해서 뒤에 있는 명사 꾸밀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는 isn't expensive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이 카메라 지금 하나요? 단수요. 그러니까 비동사 is 쓰는 것도 맞고 부정할 때도 is 뒤에 not 붙이고 제대로 썼네. 그 다음 2번 하나 찾았네. Are you a new teacher? 당신이 새로운 선생님이신가요? 물었어. Are you라고 물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you라고 하면 되겠어? 그래, 너는 맞다 이래? 아니죠. 너는이라고 물었으면 대답할 때는 그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요거는 yes, you are 아니고 I am으로 받아줘야 되겠죠. Are you라는 질문에는 yes, I am. No, I'm not. 자, 3번. His shoes were dirty and old. 자, 지금의 주어는 그의 신발, 이게 주어다. 근데 shoe, 신발 한 짝일 땐 shoe지만 보통 신발은 두 짝이라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shoes라고 표현해. 그럼 복수니까 비동사도 are 아니면 were 써야 되겠네.
그래서 그의 신발은 더럽고 낡았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네. 특별히 과거를 쓰면 안 될 만한 단서는 없어.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 말할 게 없다. 그지? 그의 신발은 더럽고 오래되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4번. Are your bag heavy? 뭐 너의 가방 무겁냐? 묻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여러 번 봐서 알겠어. 이거 주어가 you가 아니라 your bag. 너의 가방이야. 너의 가방. 단수야. bags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즉 이거는 it과 같은 건데 비동사를 are 쓰냐? 아니죠. 뭘 써야 돼? is 써야지. Is your bag heavy? 대답은 어떻게 할까? Yes, it is 하겠죠. 너의 가방 물었으니까 나의 가방은 it으로 받아줘야지. Yes, it is 이럴 거야. 자, 5번. Was your parents at the theater last night? 너의 부모님이 요거는 극장에니까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구나. 지난밤에 즉 어젯밤에 극장에 계셨니? 뭐 이런 걸 물어보나 봐. 과거형 맞는데요. was 이러면 안 돼. 주어 봐. your parents야. 부모님 두 명이라서 들이라고 s 붙였거든 지금. 복수형으로 썼으니까 was 틀렸잖아요. 뭘 써야 돼? were 써야 되겠네. were your parents at the theater last night? 그럼 이것도 대답 한번 해볼래? 맞으면 뭐라 그럴까요? Yes, 주어, 동사는 were이라고 물었으니까 대답도 were이라고 하겠지. 여기는 뭘 넣어야 될까? 너의 부모님들은 주어가 너의 부모님들이면 대답할 땐 그래, 나의 부모님들은 해서 my parents라고 쓸까? 아니죠. 이렇게 한번 언급된 건 우리 인칭 대명사로 받기로 했어. he야, she야, 아닌데요. 그 들이라고 받아줘야지. 그치? He, 나, she. 여러 명은 they다. Yes, they were. 이렇게 대답합니다.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끝.